지금 그냥 쉬는 중? 네. 아저씨가 토끼띠고, 얘는? 얘는 뱀띠고. 이게 나한테 들어오기로는 가정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. 근데 본인이 살지 말지야, 그냥. 고민을 많이 한다고.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. 편하게 얘기해요. 근데 지금 봐서는 나한테 헤어진다 소리는 안 들어와. 지금 당장은. 얘기해요. 편하게 얘기해. 이게 남편이 작년에 바람도 폈고 주식 문제도 있고 그래 그술 때문에도 제가 만삭 때부터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아저씨는 평생 여자가 있는 사주다. 이 아저씨는 평생 여자가 있는 사주다. 근데 여자 걸린 거는 제가 이제 일 쉬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. 아니야, 이 사람은 두집 살림. 아니야, 이 사람은 두집 살림 소리도 나와. 본인이 모를 뿐이지.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. 네. 그래서 너무 고집도 세고 너무 제가 힘들어요. 힘들지.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한다 소리는 안 나와, 나한테. 이혼한다는 생각이 없어. 네. 그냥 여기 엄마가 그냥 이제 고민이 많은데, 사실 본인도 지금 갈등이 되게 많아. 이혼해야 본인한테 지금 본인이 어떻게 혼자 살수 있는 게 없어. 회사 다니려고. 고민도 많고 자신도 없고 한데, 분명히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. 엄마가 아까워. 나이 때문인가요? 나이도 떠나고, 나이든 둘째 치고,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야. 뭐 아니야. 본인 똑똑한 사람인데, 그냥 이 사람이 좋았겠지, 그냥. 네. 이유 없이 그냥 끌렸던 거야. 이유 없이 좋았던 건데,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지. 네. 응? 둘은 지금은 이혼이 안 들어와요. 어쨌든. 한 2년, 3년 걸려. 그 안에 본인이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준비를 하고, 위자료 받아야 돼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고, 본인한테 유리한, 근데 본인 그런 거 알아서 잘해.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잘한다고 겁도 없어. 잘 준비하다가 그냥 얘기해요, 솔직하게. 그내 말이 맞잖아. 본인은 알아서 할 사람이고, 본인이 뭐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준비할 양반도 아니야.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덤빌 때는 아야 소리 못하게 그냥 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통보를 하지. 맞아? 네. 이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거고. 됐으면 좋겠어요. 됐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된다, 그렇게. 내가 원하는 대로.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. 여자가 지금 뭐 바람 폈다 걸렸다 했잖아요. 네. 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아. 맞아요. 집안 신경 안 쓴다. 네. 근데 어떻게 살아? 못 살지.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. 정말요? 본인이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들어와. 그때 이혼해도 돼. 지금은 이혼하면 안 되나요? 지금 잘안 돼. 여기서 한다 소리 안할 거야. 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,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해. 이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. 맞아요. 이 사람도 비상하고 머리가 좋아. 어떻게 보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난다 해서가 아니라, 이 사람이 본인 머리 위에서 한수더 생각해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, 이 사람이, 그러니까 본인이,
되게 준비도 잘하고 성격이 꼼꼼하긴 하지만 내가 내 성질에 확 지를 때가 있다. 그걸 조심해야 돼. 그래서 2, 3년 소리가 나오는 거야. 잘하라고. 나이가 아깝다. 이 사람하고 진짜 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. 맞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줄 것 같지? 네.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아니야. 이 사람은 정신도 딴 데가 있고. 네. 지금 사실 여자가 있어 이 소리는 안 들어와. 맞아요. 헤어졌어요. 아, 지금 사실 여자가 있어는 안 들어오지만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소리는 나오고,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누군가하고 다시 살림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그런다 해도 이 사람은 또 바람을 피고 두 집 살림 소리가 나와. 두 집 살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자는 만나더라고요.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안 돼. 네. 이 돈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야. 만약에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누가 키우는 게 더 아기한테 좋을까요? 6살 닭띠 아기 한 명이 있거든요.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. 엄마 아기 데리고 가고 싶어?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키우면 제가 키우고는 싶어요. 내가 왜 그러냐면 본인은 내가 지금 더 빛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. 어? 아기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족쇄야 사실. 그런 생각 나는 그렇게 들어와. 아기도 중요하지만 네. 내가 엄마로서 엄마의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 나도 지금 내 나이에 이만큼의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다른 내가 좀 빛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. 일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. 네네. 근데 사실 나는 아빠한테 간다고 해서 아빠가 제대로 돌볼 것 같진 않아. 여기 부모님 다 계세요? 여기? 아니요. 제대로 돌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. 네. 어차피 엄마가 돌봐야 되겠네 그러면. 근데 갈등이 참 많아. 아기를 데려가서도 본인이 버겁다.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일단은. 그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요?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? 6살. 닭띠. 닭띠라고? 6살? 네. 17년생. 효자. 여기는 엄마한테 효자다, 효자. 지금 6살이잖아요? 네. 내가 2, 3년 있다 이혼한다면 이 아이도 좀 크겠지? 네. 그러면은 10살 정도? 9살, 10살? 이때 되면 철이 빨리 들어. 이때 되면 괜찮겠다. 그래서 2, 3년 소리가 나오나 보다, 이혼 소리가. 지금은 이혼이 안 돼. 해도 돼. 사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. 소송 중에 있어요. 네, 그래서 근데 남편은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 했거든요. 저는 제가 승소할 수 있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번 연도에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대로 밀고 계속하면. 근데 자꾸 저도 아기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지금 이혼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? 네. 소송 중이라고 해도 본인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야. 아기 때문이라도 뭐 때문이라도 이혼이 지금 없어. 소송 중이라고 해도 소송 중이라고 하다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. 아 근데 취하기는 싫어요. 언제가 그게 나는 거야? 결판이요? 지금 제가 4월 초에 했으니까 지금 6월 달이거든요. 이제 시작이기도 하는데 거의 보통 1년 걸린다고. 1년?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. 본인이 이혼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본인은 당장 안 헤어져. 그 집에서 안 나가. 같이 산다니까.
이제 재산분할하면 같지 않은 사람. 봐봐요. 나는 뭐 들어올 때 이혼 지금 안 된다 소리로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나중에 봐봐. 내 말이 맞나 틀리나. 네. 나한테는 지금 이혼한다 소리 안 나와요. 하고 싶은데. 근데 몰라. 이혼을 하더라도 둘이 금방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. 조금 걸려.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가 지금 이제 일을 쉬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직업. 직업? 근데 지금 직업도 지금 내가 어딜 탁 다녀서 뭐 나간다 이것도 사실 없어. 8월 달 돼야 돼. 그거는 뭘 하는 게 좋을지. 뭘 하는 게 좋을지? 네. 원래는 뭐 했었는데? 직업이 그냥 회사 뭐예요? 회사. 사무직. 그냥 원래 했던 걸로 돌아갈 것 같아 나는. 내가 뭐 이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나는 뭐 무슨 직업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그것까진 못 봐. 근데 본인이 원래 했던 거 그렇게.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할 마음 별로 없어. 그냥 마음만 있는 거지 내가 딱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없다고. 8월 달 돼야 돼.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이거 이혼 얘기도 집에 가서 몰라 어떤 계기 때문에 안 하게 될 거야.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요. 네. 알았어요? 네. 네.